네, 오늘 시장은 또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시장 벌써 또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나 싶긴 한데 지금 양시장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상황. 차장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시 아직까지 미국 증시에도 반도체 주가 간밤에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어제 좀 선반영했던 감이 있기 때문에 낙폭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PC 쪽에서의 대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대감 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상존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크게 뛰게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이 대선 토론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엇갈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최근에 CMA 잔고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위험 자산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자금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밸류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더욱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나 이제 막 대선 토론을 소화하고 이제 다가오는 5월 PC 개인 소비 지출을 소화해야 할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변동성이 강력한 시장 안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하나 참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나 모멘텀이 강력한 종목들을 잘 선별해 나가시면 그래도 투자 방향 잡아가시는 데 수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수급적 특징을 가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대표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네. 보면 되게 애매하죠. 그러게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쉬고 현대차 기아 쉬고 그 한마디로 그동안 잘 나갔던 큰형님들 다 쉬는 사이에 중간에 허리에 있는 지금 금융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와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세제 개편안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종종 발표가 되고 있는데 배당소득세 관련돼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개별 분리과세부터 시작해서 세율 할인까지 이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이제 그 생보주들이라든지 보험주들, 그 다음에 금융주들, 그 다음에 배당 많이 줬던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회사들이 이제 좀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코스닥 쪽은 일부 반도체 장비들이 좀 일부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개별 이슈단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대형주보다는 지금 개별주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히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도 여전히 개별 호재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 특별하게 시장에 큰 흐름은 없고 오늘은 약간 좀 쉬면서 내 다음 주에 어떻게 갈 것이냐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하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흐름 좀 쉬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도 금융주들은 밸류업 모멘텀이나 세제 개편안 이슈로 좀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개별주 중심의 장세를 보일 때는 오늘 좀 쉬어가면서 다음 주 다가올 7월 시장을 함께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먼저 최효은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가지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사실은 거의 담지 않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크게 들어오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약간의 좀 변화가 있다라는 게 특징일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세 번째로는 포스홀딩스, 그리고 네 번째로는 HMM, 다섯 번째로는 SK이노베이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SK하이닉스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올라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사는데 삼성 SDI는 팝니다. 각각의 배터리 기업 안에서도 이슈에 따라서 약간 팔고 사는 게 다르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네 번째로는 기아, 다섯 번째로는 LS 에코 에너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시노펙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2, 세 번째로는 테크윙입니다. 네 번째로는 카페24, 다섯 번째로는 윙이푸드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각각 오늘 이슈가 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담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삼천당제약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VT입니다. 세 번째로는 태성,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숲, 다섯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올라와 있는데 같은 미용 안에서도 사고 파는 기업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현대차 우선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 세 번째로 많이 담고 있고 네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다섯 번째로는 대한항공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대한항공 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MM, 세 번째로는 삼성 SDI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 모두 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많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한화 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와 다르게 숲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브시스터즈, 급등과 급락을 오고 가고 있는 기업인데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포트폴리오에 두 번째로 많이 담았고요. 세 번째로는 팩토 파이낸셜, 네 번째로는 유니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팔아치우는 기업인데 오늘 매수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HVM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2인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모두 많이 매도하는 기업 오늘 실리콘2 이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테크윙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YC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PSK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 특징을 가지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잡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홍 차장님께서는 풀무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이수페타시스와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를 오늘의 수급적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을지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로는 풀무원입니다. 풀무원, 뭐 최근에 검은 반도체다라고 불리우는 김. 풀무원에서는 육상에서도 양식할 수 있는 김을 만들겠다라는, 네, 이런 소식 때문인지 오늘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지금 11%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지금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랜만에 이런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네, 풀면이 갔는데 우선 뭐 증권사에서 높게 좀 평가를 했던 부분이 이런 거래량과 수급을 강하게 좀 매수세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풀무원도 그렇지만 음식료 업종이 올해 상반기 때 좀 핫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해외 쪽에서의 이 K푸드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좀 평가하는 부분이 이 그전에는 이 풀무원의 가장 큰 음식이 바로 이제 두부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지구식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건강 쪽에서의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식물성 식단을 많이 선호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K푸드와 연결이 되면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금부터 이제 커지는 기간이거든요. 지금 그 전에 어떤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미 좀 해외 쪽 매출이 내수 쪽을 넘어섰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의 그 사업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점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좀 미국 쪽에서의 그 비중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풀무원도 지금은 음식료 업종에서 그나마 또 상승세도 좋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그 라면 업체들과 가공 업체들 대비해서는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좀 제한적으로 갔었는데 오늘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갔을 때의 매수 관점을 한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뭐 두부나 어떤 이 그 다른 이 지구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풀무원에 대한 관심은 주가 측면에서 먼저 선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K푸드들 특히나 수출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인기를 얻었던 음식료 업종들이 올해 정말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풀무원 역시나 이제 앞으로 해외 시장 안에서 확장세가 좀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음식료 업계에 비해서 라면 섹터에 비해서 조금 덜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측면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이 수급적인 특징주 기관의 매수세 4위에 올랐던 종목인데 오늘 13%가량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1분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매출은 그닥 많이 안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700억 작년 4분기만 해도 1700억대 매출이 나왔을 때 106억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1분기에는 1900억대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은 200억 늘었는데 200억에서 300억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06억에서 230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이던스는 242억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만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기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탐방을 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방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보면 중국에 공장이 하나 있고 이스페타시스가 대구 쪽에 경북 쪽에 한 4개 공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네 번째 공장이 이제 7월부터 본격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에는 이제 새로운 공장의 영업이익이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도 붙어 있고요. 지금 단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1제곱미터당 이제 뭐 150불 하던 게 지금 450불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좀 고급 기판 같은 경우는 900에서 1000불까지 올라갔다. 지금 그래서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생산 단가는 거의 정해져 있는데 올라가더라도 뭐 인건비 정도가 올라가겠죠. 시설 투자비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지금 판매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쇼티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쇼티지 영향으로 지금 여전히 이제 주목받았던 AI 가속기뿐만 아니라 지금 통신 장비용 가속기도 지금 계속 부족한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엔비디아, MS, 또 구글이 자체적인 그 TPU라는 칩을 만드는데 그 바닥에 까는 기판도 엔비디아, 이스페타시가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거래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향후 캐파 증설에 따른 납품량 증가, 단가 증가, 뭐 탐방을 갔다 오고 나서 애널들이 한 얘기가 중국도 공장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고 예, 한국도 공장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그게 좀 오랜만에 반영이 돼서 올라오고 있고요. 참고로 외국인 지분이 한때 많을 때는 한 1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한 10%대인데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크게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AI 기판 판매 가격까지 상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성장세가 더 기대가 됩니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예상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잘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스페타시스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번 주 화요일부터 좀 움직여주나 했는데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네. 경우에도 여러 이제 반도체 장비 주들 안에서도 좀 이 어떤 증착, 그러니까 ALD, 그러니까 증착 기술이죠. 이쪽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주로 기업 그 납품하는 고객이 이제 SK하이닉스라는 걸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못 갔던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4월 달에 한번 신고가를 찍고 주가가 좀 거의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런 인적 뭐 분할이나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또 이제 뭐 TSMC 쪽에서의 그때 그 당시에 가이던스도 좀 하락하는 좀 영향이 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가 이 ALD 좀 기술 쪽에서는 다른 이 경쟁 상대 대비해서 뭐 시가총이나 캐파 같은 경우가 위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았었던 이 주가의 악재 부분이 너무 좀 심하게 좀 주가를 짓누르지 않았나. 그런데 뭐 이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로 이런 악재 부분이 주가에 크게 뭐 낙폭을 크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이유가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ALD 기술이 점차 높아지고 필요한 수요처가 좀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오늘 좀 거래량과 함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착 장비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술력이 워낙 단단한 기업이어서 오늘 보이고 있는 상승폭 이제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드는데요. 이러한 상황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입니다. 저희가 수급픽에서는 어찌 보면 처음 만나보는 종목입니다. 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 네. 그 이 종목명으로는 아마 제일 길 거예요. 한 12자 작가들이니까.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싫어하는 네, 종목입니다. 많이 써야 돼서. 센터도 아니고 센터로 해가지고 사실 조금 약간 촌스럽긴 한데 2020년 무렵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 이후에 계속 지금 빠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그닥 안 좋았죠.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그 부분 때문에 주가는 계속 빠졌고요.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수급이 많이 좋아서 골랐다기보다는 앞으로 수급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참여에서 골랐고요. 피부 임상 분야에서 업계 1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나 아니면 화장품을 쓸 때 피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 ISO라든지 여러 기준이 있는데 우리 뭐 그 선크림 같은 거 보면 그 PF 지수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이제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자외선 차단 관련돼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데 특히 이제 여름이 일찍 오고 폭염이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더 핫하고 미국에서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외선 차단 시험 수요 중 급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작년에 또 다행히 돈을 못 벌었어요, 별로. 그럼 올해 확 좋아지겠죠. 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을 것 같고요. 70에서 한 80% 정도 이제 더 증가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요즘에 가장 핫한 섹터죠. 근데 이쪽에서 뭘 신제품을 내놓으려면 이 회사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주요 화장품 회사들이, 화장품 회사와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이 다 여기와 여기에 고객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PNK 피부 임상 연구 센터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한 1000억 언저리 왔기 때문에 약간 좀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 한번 여기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띄우겠습니다. 예, 예, 여기 보여주시면 예, 지금 이제 막 머리를 들기 시작하죠. 이게 주봉입니다. 네. 상장 이후에 월봉을 보면 예. 먹질 않네요, 기가. 예, 이제 거래가 막 실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제 주목을 좀 해보셔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임상 분야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화장품 기업들의 힘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힘을 거쳐서 임상 실험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힘을 좀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선케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여름 시즌에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시점에 더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